수석님께서 삼성그룹에 대한 강의는 질문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에 대한 강의가 없으셔서 오늘은 현대그룹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현대그룹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아산의 경우에는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서 현대아산이 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대그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이름에 걸맞게 일어설 수 있는지 스승님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거 대북 이게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건들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질문을 참 애매한 걸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에 대해서는 내가 왜 많이 풀어줬느냐? 삼성을 많이 물었으니까 삼성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럼 삼성을 왜 많이 묻느냐? 우리 국민의 기대치가 삼성이 잘 됐으면 좋은 거죠. 왜? 우리 인재들을 전부 다 삼성에 몰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빛나야지 국민한테 이 혜택이 돌아오거든요. 그랬는데 그쪽을 이렇게 자꾸 물어도 자꾸 풀어놔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다 보니까 자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꼴을 당하고. 그러니까 현대를 살살 이제 묻는 모양인데. 맞습니다. 양대축이죠. 삼성과 현대는 대한민국이 아주 폐허가 됐을 때 양대축으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삼성은 지적인 쪽으로 갔고 현대는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위, 2위라는 게 질과 양이 된 거죠. 양으로 따지면 현대가 더 큰 일을 했죠. 질로 따지면 삼성이 질을 만들어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질이 일을 할 때지 양이 일을 할 때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질을 전부 다 이렇게 놨으니까 이렇게 놓은 이 질을 가지고 이제 아주 빛나는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기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1차적인 일은 다 했지만 이 안으로 가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여기서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현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이란은 다 했는데 이란을 하면서 전부 다 성장까지 다 했어요. 이란의 일을 대한민국에 1차적으로 일어나는 데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란을 가야 되는데 이란을 못 가고 이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게 엄청나게 방대해졌습니다. 커진 조직이 자기 일을 못 찾고 버티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태는 대한민국이 이안을 못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위상은 커졌고 쓰임새도 커졌고 뭔가가 돈은 많이 드는데 이안을 못 가고 우리 할 일을 못하니까 고급 경제가 안 일어나고 고급 일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견디기 위해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지금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게도에 들어가는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이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게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작게 들어가도 크게 들어가도 원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법으로 해갖고 버티는 거죠. 그게 현대. 그런데 그러면 현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미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적인 일. 그게 무엇이냐? 사회사업이에요.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왜 이게 2차를 못 갔느냐? 1차를 기업이 성장할 동안에 누가 성장되게끔 뒷바라지를 했나요? 이 사회와 국민들입니다. 이 사회 국민들이 이 조직이 일어날 때까지 전부 다 뒷바라지하고 희생을 하면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고 종교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 3대 축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선천시대에 이 국민들은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말이죠, 우리 5000년 역사에 국호를 처음 갖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이름들은 지방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호를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후천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바지에 국호를 세웠고,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5000년 역사가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이 국가 조직을 만들어야 됐었고, 그 다음 이 기업 조직을 만들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종교 조직을 만들어 3대 축이 정확하게 잘 바르게 이렇게 써야지만 이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은 썼는데 백성이 없어. 이 조직에 백성이 없다 이 말이죠.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조직원이 있다라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가의 조직도 만들어 놓고 백성이 없고, 그 다음 기업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없어. 그 다음 종교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없는 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완비됐다라는 엄청난 환경을 만들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앞으로 할 일을 못 한다 이 말이죠. 할 일을 못 해서 그 다음 길을 못 가.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사람만 다 자리에 앉혀놨어요. 조직을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자리들까지 배치할 도표를 다 만들어가 그 자리에 전부 다 사람을 다 여놨다고, 지금. 여놨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직을 만들어놨고, 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조직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와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국민들 피를 또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유지하려면. 이래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기업을 만지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기업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을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2차적으로 못 간 것은 기술이 나빠서도 아니고 무엇을 못해서도 아니고 이 백성 국민들을 신용을 얻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도 국민들의 신용을 못 얻고 있고, 지금 이 기업이 어려운 것도 이 국민들의 신용을 못 얻고 있어요. 당신들을 만들어준 이 힘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준 거고, 이거는 이 사회의 힘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힘이 일어나시면 이 국민들하고 하나가 돼 가야 된다. 그 노력은 하고 가서야 돼.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돌아앉았어요. 우순간에 일자리 때문에 거기에 가지 현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가지 삼성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지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좋아할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건 100% 망하게 돼가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후천시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버티면 버티다가 힘이 빠지면 나아지는 거거든요. 돌멩이 한번 들어볼래요? 큰 돈 돌면 힘이 더 빨리 빠져요. 유지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편법도 그렇게 오래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정법으로 가야지 이것이 힘이 솟아 올라갖고 스스로 들 수 있는 거지 편법은 오래 못 간다.